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오늘 신년 첫 거래일입니다. 시장 개장이 1시간 늦은 관계로 저희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도 1시간 늦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오전 11시에 여러분을 찾아뵐 테니까요. 오늘 하루는 12시부터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종목 상담 번호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지금부터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종목 상담 유료 문자 번호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종목의 이름과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오늘의 전문가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증시 상황부터 체크를 함께 해보시죠. 2023년의 첫 거래일입니다. 기분 좋게 장 초반에는 상승으로 개장을 했지만 탄력이 점점 더 둔화가 되면서 양지수가 모두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환율이 약세를 보였었지만 1250원 선에는 진입을 하지 못하고 다시 강세로 돌아섰고요. 코스피와 코스닥도 보시다시피 장 초반 30분 동안은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만 이후에는 급격하게 상승폭을 반납을 했습니다. 오늘 대형주 가운데서는 자동차 대표주단이 아주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상승은 2차전지가 이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급 상황도 체크해보시죠. 네,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쌍끌이 매도 중인 가운데 특히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한 기관 매도세가 거셉니다. 대형주 그리고 제조업 중심으로 물량을 출회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만 외국인과 기관 모두 운수 장비 업종으로는 대량 매수가 들어옵니다. 운수 장비에 현대차 그리고 기아가 속해 있죠. 오늘 외인과 기관의 매수 1위와 2위에 각각 랭크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수급 확인해 보시죠. 네, 기관이 소폭의 매수세 개인과 함께 담고 있고요. 외국인은 코스닥에서도 460억 원대 매도합니다. 오늘 외인과 기관의 매수 5위권 종목을 보면요. 1위가 LNF입니다. 저점 매수 인식도 있고요. 또 증권가 리포트도 나왔는데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매수 2위는 오늘 신인 걸그룹을 공개한 YG 엔터테인먼트가 차지를 했습니다. 3위는 에코프로, 이어서는 하이드로 리튬과 5위에는 나노 신소재가 올랐습니다. 이어서는 특징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 있는 종목 바로 현대차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오랜만에 16만 원 선을 회복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의 IRA 세부 지침이 발표됐는데 상업용 전기차면 북미에서 조립이 되지 않아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즉 전기차를 리스나 렌트용으로 구입을 하는 경우에는 이 IRA에 따라서 보조금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뭐 현대차의 큰 수혜는 안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어쨌든 시장은 일부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갭상승이 나왔고요. 현대차는 올해 최초로 10조 원대 영업이익을 달성할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지난주 하락분은 일단 전부 만회를 하고 있고요. 6%가량 급등세 나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 주 확인해 보시죠. 우리 정부가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PCR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히면서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에서 방역이 완화됐다는 소식으로 지난주에 기세 등등했던 항공, 면세 그리고 여행 관련주들은 일제히 급락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섹터 가운데서 등락이 큰 두 종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진 시스템, 진단키트 제조하는 업체죠. 2021년에 상장을 한 종목이고요. 시총은 700억 원대 작은 회사인 지난 거래일에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 오늘 두 자릿수 때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9,8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저가항공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진에어는 7% 넘게 떨어지면서 오늘 15,200원 선까지 내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시죠. 2차전지 관련주들 오늘 새해 기대감으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에서 양극재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LNF가 특히 8%대 급등을 시현하고 있는데요. DB금융에서 오늘 리포트를 냈습니다. 여전히 한국 양극재 업체 가운데 가장 저평가된 기업이다라는 분석과 함께 목표 주가는 36만 원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증상
그럼 본격적으로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매주 월, 수, 금 이 시간 책임지고 계신 정 원장님 나와겠습니다. 원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올해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힘차게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상담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의 이름과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 종목 상담 코너에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궁금한 점 적어서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 원장님의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QR코드 입장법 그리고 샵 3772번 문자메시지 입장법이 있는데요. QR코드 지금 화면 아래쪽에 내보내드리고 있죠. 이 네모난 부분을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이때 참여코드, 즉 비밀번호는 3772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문자메시지로도 이 링크를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역시나 샵 3772번으로 먼저 정 원장이라고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픈 채팅 입장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요. 편하신 방법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새해 선물 있습니다. 골든크로스 프로그램 7일 무료 이용권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실전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 원장님께서 직접 준비한 실전 투자 프로그램이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샵 3772번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수익률 리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 원장님께서 그동안 제시한 종목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을까요? 화면으로 보시죠. 고수익을 노린다 이 종목, 제주항공입니다. 지난 12일 방송 때 제안한 종목이고요. 장중 최고가를 기준으로 10%의 수익률을 냈습니다. 네, 제주항공 살펴봤습니다. 일단 고가를 기준으로는 10%의 수익률을 냈는데 오늘 가격은 또 우리가 매수했던 가격인 14,000원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항공주들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안 좋은데 제주항공은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아침 시작과 동시에 중국의 확진자 증가로 인해 가지고 단기 비자 발급 중단뿐만 아니라 여러 악재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파락 출발하게 되었죠. 근데 개파락 출발 후에 외국인은 오히려 더 20일선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뜻은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진단 키트가 오늘 올라가고 오히려 더 중국 소비에 있어 가지고 여행주가 빠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갭 상승의 음봉에 개파락의 양봉이 나오는 이 두 개의 섹터의 이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제주항공의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캔들을 보시게 되면 20일선에서 눌림목에서 지금 현재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다는 것은 지금 뭔 조금 지금 현재는 잡음이 들릴 수는 있으나 앞으로 다가오는 봄 시즌 다시 말해서 1분기 시즌은 언젠가는 중국의 중국의 문이 열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어제였죠. 시진핑 주석이 지금 현재 신년사에서 서광이 보인다. 지금 현재 힘들더라도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전체적인 개방을 통해 가지고 모든 인민들을 어느 정도의 이 윤택한 삶을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 뜻은 뭐냐? 보복 소비가 도사리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21선 눌림목 자리에서 밑에 꼬리는 굳이 매도할 필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더 없으신 분들은 지금 이 아니라 종가 기준으로 지금 현재처럼 -6%에서 5% 사이에서 밑에 꼬리가 잘리면서 외국인의 매수를 하긴 한 후에 2시 15분 기준으로 오히려 더 매수해서 넘어가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오늘은 재매수 관점에서 좀 보자. 그리고 오늘은 그냥 홀딩 기준으로 가되 오히려 더 내일 한 번 더 체크해보는 게 낫다. 오늘은 굳이 매도도 아니다. 왜? 개파락 떨어져가지고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지금이 매수가 아니라 오히려 더 다음 포지션을 위해서 하루만 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항공이었습니다. 정부의 이 방역검사 강화로 인해서 오늘 좀 흔들리고 있지만 장기로 21선에서는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주셨고요. 굳이 매도보다는 오늘 종가까지 좀 보면서 매매, 특히 재매수 타이밍 잡아보자라는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이렇게 제주항공 수익률 리뷰까지 해봤고요. 이어서는 정 원장님과 오늘도 시황, 오전장 핫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새해 첫 종목 상담이 되겠네요. 빨리빨리 문자를 보내주실수록 저희가 방송 때 선택돼서 소개될 확률이 높아지니까 미리 접수해 주시고요. 샵 3772번으로 100원의 비용은 발생합니다. 종목의 이름과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정원장의 오픈 채팅방으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역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QR코드 입장법, 샵 377이 문자 입장법이 있는데요. QR코드는 화면 아래쪽에 네모나게 나가고 있는 것이 QR코드고요. 이쪽을 휴대폰 카메라 실행해서 가져다 대시면 영어 링크가 화면에 나타날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이때 비밀번호 3772, 네 글자 숫자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QR코드 나는 사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메시지로도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정원장이라고 세 글자만 보내시면 되니까 간단하죠. 그러면 샵 3772번에서 회신으로 저희가 링크 보내드립니다. 역시나 마찬가지 방법, 비밀번호까지 입력하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선물, 신년 선물이 되겠습니다. 골든크로스 프로그램 7일 무료 이용권이죠. 오늘도 당첨 확률 높이고 싶다면 샵 3772번으로 실전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전장 핫종목 시간으로 본격 넘어가 보죠. 자, 오늘 장 초반에는 증시가 강해서 좀 기분이 좋았는데 점점 좀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증시가 목요일에는 상승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전혀 반영을 하고 있지 않아서 좀 아쉬운데요. 일단 오늘장 테마도 그렇고 시황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원장님. 네, 맞습니다. 정말 아침 시작과 동시에 미 증시의 어느 정도의 반등, 자, 양 지수에 있어가지고 지지 캔들이 나왔고요. 다우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지 캔들로 인해가지고 하루 2%대 뿐만 아니라 마지막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개파락 양봉까지 내면서 추세가 전환시킬 거라고 어느 정도 이 예상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갭상승이 어느 정도 났습니다. 강보가 출발이었죠. 자, 그게 있어가지고는 테슬라가 7월 이후에 처음으로 3거래 일제 상승이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 장 같은 경우에도 저가 매수 및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전기차 쪽으로 세게 들어왔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전광판입니다. 자, 실적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오늘 저가 매수가 들어온 거는 2차 전지 쪽 하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의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 가지고 의약품, 해열제, 항생제 쪽에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나 이 연휴 동안에 북한의 이 도발적인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방산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기적 테마로 좀 보게 된다면 오늘도 동일하게 중국의 이 확진자로 인해 가지고 의료 장비 그리고 웹툰, 웹툰은 2021년 대비 2022년도의 이 성장성이 우리나라의 이 한 섹터 중에서는 조그만 섹터 중에서는 상당하게 지금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몇 차례 좀 이야기 드렸고 2차 전지 소재까지도 오늘 강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 관점에서 볼다면 2차 전지가 움직이다 보니까 차량 경량화, 다시 말해서 2차 전지에 제일 필요한 것은 사실상 좀 가벼워되죠. 차량 경량화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저점에서는 이제 네옴시티도 조금씩 이제 잡히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거 특별하게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지수가 다시 한번 더 외국인의 이 전체적인 이 매도로 인해 가지고 좀 약세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아침에는 전체적인 빨간 모습이었다가 오늘은 차츰차츰 파란 모습으로 좀 돌아서는 게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네, 시황과 전반적인 테마를 체크해봤습니다. 2차 전지, 뭐 방산, 그리고 웹툰도 선별적이긴 하지만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2023년에 좀 좋을 것이다 하는 섹터들, 테마가 오늘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운데서 또 종목도 좀 살펴볼까요? 자, 맞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섹터별로 알려드릴 종목은 사실상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테슬라의 이 반등을 통해 가지고 조금 전에 이야기 주셨듯이 LNF에서 오늘 양 매수가 쌍끌이 매수가 들어옵니다. 자, 오늘 접근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2개월 동안의 이 하락을 멈추고 돌리는 자리에서 양 매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추세를 전환시킬 수 있다라는 확률이 좀 더 높게 나오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중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오늘 종가뿐만 아니라 내일의 20일선에서 저항이 나오되 5일선에서 어떻게 안착시키면서 패턴을 돌려놓는 자리가 나올 것까지 좀 기다려주셨으면 합니다. 2차 전지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오늘 중국 확진자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 그 확진자로 인해 가지고 상당하게 지금 자 곽강을 지금 받고 있고 테마 중에서는 제일 센 테마로 움직이고 있는 해열제와 이 그 항생제 쪽입니다. 자 제일파마홀딩스는 저번 주에도 수차례 좀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 현재 감기약 섹터에서에 있어 가지고는 주도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일파마홀딩스는 장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거래량이 실리면서 저번 주 금요일 자리에 이 꼬리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중이 아니라 종가 기준으로 역망치에서 음봉이 나오지 않고 양봉이 나온다면 종가 기준으로 한 번 더 트레이딩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테마는 여러분들 지금 2021년 대비 2022년 성장성에 있어가지고는 제일 가파른 현상성이 보이고 있는 것은 웹툰 쪽입니다. 그 웹툰 쪽에서도 뭐 여러 종목이 있지만 현재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70% 이상 지금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애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일본 신작 애니메이션을 우리나라에서 70% 이상 확보한 과점 업체로 지금 OTT형 콘텐츠 사업이 앞으로도 저 전망이 아주 밝은 지금 현재 애니플러스입니다. 애니플러스는 어떻게 매매하냐? 5일선에서 항상 움직이다 보니까 5일선 매매를 하시면 된다. 다시 말해서 종가에 5일선 샀다가 매도 매수. 자, 조삼 모사죠. 종가에 배팅 그리고 그 다음날 갭상승 매도. 다시 5일선 받쳐놓고 5일선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매일매일 5일선에서 수익을 가져가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테마별로 한 종목씩 알아봤습니다. LNF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 추세 전환 가능성 제기해 주셨고 제일파마홀딩스도 종가 트레이딩 관점 그리고 애니플러스 웹툰 관련주 가운데서는 짚어주셨고요. 역시나 5일선 단기 전략 말씀해 주셨네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상승률이 가장 높은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한 종목씩 상한가가 나오는데 코스닥에서 PJ전자가 눈에 띄네요. 장 초반에 가격 제한 폭에 들었습니다. 자, 어떤 이유로 이렇게 상한가에 갔는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코로나 재유행으로 인해 가지고 관련주가 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 초음파 의료 기기의 이 앞으로 이제 이 그 앞으로의 부각을 좀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 일찍 상한가를 붙이면서 잔량이 쌓게 되는데 자,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매를 하시라고 이야기 드린 건 아니죠. 다시 말해서 매번 이 상한가를 이야기 드릴 때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알려드리면서 상한가가 꼽힌다는 것은 지금 현재 그 섹터가 물량이 지금 몰리고 있고 그걸 인정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 재확산에 이한 재유행이 지금 점치지고 있고 특히나 중국에서의 이 춘절 이후에 대규모의 확산 그 후에 점차적으로 이제 피크아웃에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는 PJ전자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중국발의 매출이 나오는 의료기기 쪽으로 트레이딩도 괜찮고 롱 포지션으로 일주일간의 이 포지션을 잡아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상한가 PJ전자 샘플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 원장님과 잠시 후에 여러분을 위한 종목 상담 코너 진행이 됩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의 이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함께 반드시 적어야 할 정보 있죠? 매수한 가격, 즉 평균 단가, 그리고 비중입니다. 궁금한 점이나 전문가에게 하고 싶은 말 함께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는 방법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정 원장이 직접 참여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 스캔입니다. 화면에 크게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가져다 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대폰 화면에 링크가 나타날 텐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고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면 되는데 이때 비밀번호 즉 참여코드 필요합니다. 3772 적으시면 바로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 채팅방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 샵 3772번으로 문자 한 통만 보내시면 되는데요. 정원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1:1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의 문자 상담 코너 시작이 됐습니다. 1월 2일 새해 첫 상담이 되겠는데요. 샵 3772번으로 계속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시간 중에 계속 집계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죠. 오늘의 첫 번째 시청자분은 위즈윅 스튜디오를 적어주셨고요. 매수가 29,400원, 비중 10%라고 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셨고요. 회사가 좋다고 유튜브에서 들었습니다. 익절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적으셨네요. 자, 위즈윅 스튜디오 오늘 가격은 17,000원이고요.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좋은 회사라고 들었다고 하는데 어떤 유튜브를 보셨을까요? 원장님이신가요, 혹시? 저는 2021년도에 네. 많은 추천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좀 드렸고 그리고 또 싼 고점일 때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 전체적인 의견을 좀 드렸는데 지금 어떤 유튜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단가를 지금 보니까 29,400원이라 그러면 사실상 재방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직 스튜디오는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 있죠. 그게 이 레몽레이의 최대 주주의 회사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 VR, AR 쪽의 기술주 종목의 한 종목 중에서 예전에는 과거에 이 주도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뿐만 아니라 맥스트, 덱스트, 그리고 위직 스튜디오 한 4개 종목.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작년에 상장했죠. 스코넷까지 지금 현재 기술주 중심의 종목들이 한 5개, 6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과거에 2021년대에 제일 화려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빠지는 것도 화려하게 지금 빠지고 있는데 사실상 너무 오랫동안 지루하게 흐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뭐 긍정적으로 어떻게 이야기 드릴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게 얼마 전에 이 60일선 돌파를 시키면서 지수의 정배열을 만들었을 때가 레몽레이 차트하고 비슷합니다. 레몽레이가 재벌집 막내 아들이 고공의 시청률을 통해 가지고 좀 올라왔던 것 제외하고는 지금 이제 CES에서도 사실상 좀 부각을 좀 못 받고 있는 거죠. CES는 오히려도 스코넥이라든지 선익이라든지 몇몇 디바이스 이제 장비주가 올라갔는데 오늘 재료가 어느 정도 소멸로 인해 가지고 오늘 아침부터 음봉을 깊게 맞다 보니까 역시나 모든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 환경이 지금 예수금도 없고 예탁금도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빠른 순환매로 돌아간다는 걸 또 한 번 더 오늘 증명할 수 있었고 특히나 오늘 위직 같은 경우에는 단봉의 음봉 중에서 외국인에 살짝 들어오지만은 사실상 힘을 못 쓰고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자, 매수 단가는 29,400원입니다. 자, 29,400원이면 지금 올해 7월에서 8월 사이 지금 들어온 걸로 6월쯤이었네요. 6월쯤에 들어온 거를 좀 볼 수 있는데 자, 어느 자리인지 모르겠지만 이 골드 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자, 장대 양봉이 난 후에 다시 저항받는 자리에서 매도를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자, 그게 있어가지고 29,400원은 사실상 어떻게 하면 지금 돌아올 수 있냐면 다시 말해서 위직 스튜디오는 메타버스의 기술주 다시 말해서 지금 이 VR, AR, 3D 사업뿐만 아니라 월트 디즈니까지 작품을 수직 계열로 만들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쪽에 만들고 있는 회사거든요. 다시 말해서 VFX 시각 효과 특수 효과 쪽에 우리나라의 이 메인 회사인데, 자 다시 2만 9천 원대라든지 4만 원대까지 가려면 사실상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메타버스의 다시 부활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상 3만 원 이상으로 좀 넘어가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메타버스의 ETF나 이쪽에 물량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자, 기준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19,300원 자리를 만약에 깨게 되면 사실상 지금 비중 10%이기 때문에 절반은 매도하고 나머지 5%는 사실상 먼 훗날에는 메타버스 세상이 올 수는 있습니다. 자, 16,300원 깨지게 되면 절반 과감하게 매도하고 5%는 들고 가자. 그리고 두 번째, 자 21선 돌파를 만약에 하게 되면 롱 포지션을 가되 자 여기서 22,000원 자리에서 한번 부딪힐 수 있는데 이것까지 뚫어주면 들고 가고 22,000원 자리에서 부딪히게 되면 나머지도 정리하자라고 좀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상담이었습니다. 위즈윅 스튜디오였고요. 메타버스라는 테마 자체가 다시금 부각을 받아야 이 매수가까지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일단 손절 라인 잡아드렸어요. 16,300원에서 절반 손절하시고 또 22,000원 선 뚫는지 여부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분도 한번 만나보죠. 오늘의 종목 상담 역시나 샵 3772번으로 주셨고요. 이번에는 뒷번호가 4757 쓰시는 분입니다. 두산 퓨얼셀 매수가 4만 1000원, 비중 20% 하셨어요. 아, 현재 손실이 정말 큽니다. 본전에 팔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이분도 손실이 만만치 않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오늘 대부분의 이제 고객님들이 좀 손실이 있으시다 보니까 제가 입에 올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너무 미안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준 잡아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만 천 원의 비중 20%, 두산 피오셀은 과거 정부, 문정부 시절 때에 있어가지고 다시 이제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쪽에 부각을 또 받았고 특히나 이 미래 신재생에너지에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이 수소 관련 쪽에 이 주도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연료 전지, 다시 말해서 이 수소를 이용한 이 연료 전지를 부각을 받다 보니까 움직였는데 지금 현재는 사실상 유가도 내려오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 대체 에너지들의 움직임에 있어가지고 조금 이 비용이 좀 많이 든다. 그리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뿐만 아니라 이 전 수소에 대한 이 부각 자체가 아직까지 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트렌드가 조금 지났다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은 제가 기준점을 한 번 더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두산 피오셀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미래 성장성이 없다는 건 아니죠. 미래는 사실상 우리나라는 수소뿐만 아니라 이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앞으로는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가 앞으로는 다가옵니다. 근데 그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제 고객님들이 이 시청자님이 이 매수한 단가 대비 너무 괴리율이 크다 보니까 앞으로 올까 안 올까 걱정하시는 건데 조금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갖고 좀 롱 포지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나 기준은 잡아야 되니까요. 기준을 이야기 드리면 전 저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26,300원 자리가 사실상 마지막 얼마 전이었죠? 10월 달에 나왔던 저점점에서 한 번 더 머리를 들면서 60일선 돌파했다가 다시 데드클로스가 났는데 26,300원 자리를 만약 이탈하게 되면 이것도 동일하게 앞전에 시청자님한테 이야기 드렸듯이 절반은 매도 하고 절반만 들고 있자라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조금 편안하게 들고 있어야지 오래 갈 수 있는데 20%나 비중을 들고 있다 보니까 계속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점을 잡는 게 전저점입니다. 전저점을 깨지면 어떻게 된다? 전저점이 저항이 돼버리기 때문에 계속 저항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26,300원 기준을 두고 조금 더 지수가 돌아왔을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롱 포지션으로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퓨얼셀 수소 연료전지 관련해서 또 한때 핫했던 종목인데 26,300원 이탈시 절반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조금은 트렌드가 지난 감이 있다라는 말씀이었고 4757님의 사연이었는데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샵 3772번으로 종목 상담 받고 있는데요. 매수한 가격, 비중, 그리고 종목의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원장님께서 이렇게 꼼꼼하게 한 분 한 분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픈 채팅방 참여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면요. QR코드 입장법, 또 샵 3772 문자번호 입장법이 있습니다. QR코드는 지금 화면에 띄워드리고 있으니까 휴대폰 카메라를 가져다 대셔서 링크를 타고 입장해보시기 바라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 정원장이라고 세 글자 적어서 보내셔도 이 링크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 비밀번호 적으셔야 하는데 3772 적고 무료 입장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도 오늘 손실이 많이 난 분들이 새해부터 좀 눈에 띄어서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어떤 주도주 또는 급등주를 찾는 서칭을 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도움드리기 위해서 정 원장님께서 또 선물을 준비하셨죠? 네, 맞습니다. 실전 투자 프로그램인데요. 네. 여러분들 조금 전에 제가 앞전에 이 시장의 설명이 드릴 때 증시 전광판 보셨죠? 그 증시 전광판이 실전 투자 프로그램인데 메인 화면입니다. 그게 무슨 화면이냐? 우리가 오늘 아침에 강보합 출발하자마자 전체 시장이 빨갛게 물들어서 증시 전광판도 한때 한 시간이었지만 한참 기분 좋았습니다. 그런 후에 옥석이 좀 가려졌습니다. 2차 전지 쪽하고 의약품 쪽만 어느 정도의 유지를 하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이제 이 외국인의 매도가 좀 나오는 단기성, 다시 말해 트레이딩 관점의 종목들은 빠지게 되면 그 섹터가 파랗게 움직이게 됩니다. 단 이게 무슨 말이냐?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현황 파악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눈에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쪽 섹터는 어떻고 저쪽 섹터는 어떻고 이쪽 섹터는 어떻고 우리가 한눈에 어떻게 전 종목 2,500개뿐만 아니라 테마도 30~40개가 넘는 테마를 한눈에 어떻게 보겠습니까? 한 번에 어떻게 찾겠습니까? 한눈에 보고 한눈에 선택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고 특히나 이 전 지금 현재 제일 센 테마, 다시 말해 섹터, 2차 전지나 의약품에서 그러면 어떤 종목으로 매수를 해야 되냐. 조금 전에 윗 상단에 보였었던 쪽이 기관과 외국인이 장중에 매수가 들어오고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급소를 만든다. 다시 말해서 정배열, 골드크로스를 만드는 종목별로 따로 또 빼놨습니다. 그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 선택을 할 때 제가 이 종목 상담을 할 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PBR, ROE부터 제가 유보율, 부채까지도 한눈에 보고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을 한눈에 보고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실전 투자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 종목 상담 때 원장님께서 계속 화면에서 이용을 하고 있으시니까 한번 눈여겨보시고 나도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실전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이 골든크로스 프로그램 무료 이용권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실전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청자님 5700님의 사연이고요. 제주 반도체 적으셨습니다. 매수가 5,624원에 4% 비중입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계속 가져가야 할까요? 아니면 손절가를 얼마로 해야 할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적으셨네요. 자, 제주 반도체 역시나 오늘 1%가량 밀리고 있는 흐름이고요. 3,535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분의 고민은 보유냐 아니면 손절이냐, 그리고 손절이라면 얼마에 해야 하냐 이런 문제를 갖고 계시네요. 자, 5700님, 이게 4%가 맞나요? 40%인가요? 이걸 좀 적어주셔야 되는데 4%라면 네? 눈 꾹 감고 그냥 매도했으면 좋겠고 40%라고 그러면 안 되죠. 이게 손실이 너무 크죠. 두 가지 관점인데요. 만약에 40%라 그러면 3,380원 자리가 마지막 저점입니다. 3,000
자, 3,400원이죠. 정확하게는 3,400원이 여러분들 전저점이라고 볼 때 마지막 저점이 9월 30일 날 왔었던 마지막 개파락의 양봉을 끄집어내면서 도를 올렸는데 지금 현재 자리를 보게 되면 얼마 전이었죠? 12월 14일 날 거래량이 터지면서 자, 정배열로 만들어놨는데 역배열에 이 역망치에 내면서 다시 한 21선 데드클로스를 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21선 데드클로스가 내게 되면 조금 전에도 설명해드렸듯이 저항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항을 받고 있는데 또 마지막 저항이 어디냐. 전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거래량이 터지면서 개파락이 양봉에서 다시 돌릴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3,400원 자리에서 지지 캔들 및 개파락의 양봉의 추세 전환형 캔들이 나온다면 4%를 들고 가고 3,400원이 깨진다면 4%니까 눈 꾹 감고 교체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주 반도체 일단은 4%라고 적어주셨는데 이왕이면 손절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셨습니다. 원장님의 말씀 참고하셔서 투자 결정하시기 바라고요. 5700님은 저희가 또 문자 상담에도 채택이 되셨으니까 골든크로스 프로그램 7일 무료 이용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은 종목 발굴하셔서 교체 매매 잘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다음 분 만나봅니다. 9327님이고요. 클리오 적어주셨습니다. 15,100원 100%. 아, 진단 꼭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연말에 25,000원 갈까요 하셨는데 일단 놀라운 포인트 첫 번째는 비중을 전부 자금을 이 종목에 실으셨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연말까지 또 길게 보고 계시네요. 거의 올인을 한 상태인데. 자, 어떻게 네.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까요? 야, 이 뭘... 그 100% 몰빵인데요. 네. 제가 지금 숨이 확 막혔습니다. 클리오 혹시 직원이시든지 아니면 혹시 이 관계자인 거 아니면 이렇게 몰빵을 할 정도면 100% 물량을 다 실을 정도면 확신이 대단한데 사실 어떤 확신이 들었는지는 제가 먼저 맞춰보도록 할게요. 딴 게 아니라 클리오는 색조 화장품뿐만 아니라 페리렐라의 브랜드를 들고 있고 특히나 영업이익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자, 영업이익이 어떻게 좋냐? 우리나라의 웬만한 화장품 OEM, ODM 회사를 제외해서는 사실상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3, 40%를 매일 매년 까먹는데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130억에 2022년도 전체 이 예상치가 지금 현재 181억이 나오는데 사실상 12월 달에 매출 호조가 이야기 나오는 바람에 혹시 200억까지도 달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있어가지고 시총이 2,900억이면 사실상 괜찮죠. 다른 여타 이 브랜드보다 화장품 관련주보다도 훨씬 괜찮고 추세도 지금 현재 오늘 괜찮습니다. 중국 소비주가 오늘 약한 반면에 이 클리오는 오늘 개파락이 양봉에서 21선 눌림목뿐만 아니라 5일선까지 지켜내는 거는 좋습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좋아도 100%는 좀 너무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이렇게 아무리 좋아도 30%, 40%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이 회사에 대한 믿음이 좋긴 좋지만은 그걸 좀 생각해 주십시오. 최소한 40%, 30%는 갔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야기 주셨던 것처럼 지금 물어보셨던 게 연말까지 25,000원 갈까요라고 물었는데 저 다시 말씀드려요. 저 신이 아니고 저 사람입니다. 25,000원까지 갈지 안 갈지는 사실상 세상에 물어봐야 되는데 자, 힌트 하나만 가르쳐드릴게요. 오늘 CES 개회에 앞두고 나서 재료 소멸로 인해가지고 이 여러 가지의 이 디바이스, 다시 말해서 VR, AR의 디바이스가 오늘 갭상승의 음봉 깊이 내는 거 보셨죠?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예탁금, 예수금이 아주 없는 이 거래량이 없는 시장의 빠른 순환매 장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클리오는 화장품 여행은 개파락의 양봉이 나다 보니까 수급이 들어올 뿐이지 만약에 조만간 이 확진자가 피크아웃 치고 그리고 왜 중국의 이 개방 자체가 완전히 100% 개방이 난다면 재료 소멸일 겁니다. 그때는 오히려 더 오늘 같이 CES 관련주들이 갭상승의 음봉이 난 것처럼 화장품, 여행, 카지노, 엔터까지도 오히려 더 그 시점이 와서는 갭상승의 음봉, 다시 말해서 재료 소멸로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하락장세,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는
지금 이 순환매장이라고 꼭 기억하시고요. 지금 현재는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는 있으나 그 시점 돼서는 갭상승 연봉 재료 소멸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클리오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좋지만 재료 소멸 돼서는 사실상 음봉을 또 맞을 수 있다 보니까 자 목표가를 정해드리면 지금 현재 전 고점에 보이고 있는 16,600원은 사실상 뛰어넘을 것 같습니다. 추세가 좋고요. 특히나 이 얼마 전 이 올해 초반에 이 거래량이 실림에서 떨어졌던 자리가 19,000원 자리에서의 저점에서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8,000에서 19,000원 자리에서 한 번 더 익절 끊어내고 포지션을 다시 잡은 다음에 한번 이 추세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그때 나서 다시 상담을 주시면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리오 다행히 수익은 보고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일단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30-40%대로 축소하자는 의견 먼저 드리고요. 18,000원에서 19,000원석 익절 가능 의견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7089님의 사연이고요. OCI 태양광 관련주를 선택을 하셨네요. 128,000원. 아, 매수가가 좀 높습니다. 비중 40%, 비중도 높네요. 가져가도 될 종목인지 궁금하고요. 추매를 해도 될까요? 라고 쓰셨어요. 자, 추가 매수 문의가 또 왔습니다, 원장님. 아, 지금 40%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지금 신재생에너지 쪽으로는 사실상 유가가 지금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유가를 오히려 더 좀 선호하는 이 기름을 석유를 좀 더 선호하는 시기이다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쪽으로는 사실상 조금 지금 매도 물량이 깊게 나오는데 40%도 많은데 추가 매수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안 되고요. 절대 안 되고 오히려 더 지금 조금 끊어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느 정도 저점이 어느 정도 시그널이 나온다면 제가 좀 이야기 드릴 건데 지금 현재 계속 음봉을 내면서 저항을 받으면서 지금 이 장중에 이 지수보다도 오히려 더 심하게 음봉을 맞고 있습니다. 현재 자리에서는 사실상 뭐라고 좀 설명해 드리기는 그렇고요. 40%라면 저는 지금도 많다. 지금도 많고 20%로 가더라도 부담된다라고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사실상 지금 OCI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조금 더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중국이 오히려 더 이제 지금 개방을 하게 되면 유가가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중국에서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쪽에 유가가 올라감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이 필요성이 다시 한번 더 부각받을 수 있거든요. 그 시점에 와야 되는데 그 시점이 춘절 이후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오늘 날짜가 1월 2일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포지션을 조금 더 불안하게 좀 봐야 되는데 제가 OC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쪽의 상품 가격, 폴리시 상품 가격하고 다른 여타 상품 가격을 보면서 자세하게 좀 설명해 드릴 테니까 라이브에 좀 오십시오. 지금 현재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기가 정말 미안하고요. 오히려 더 폴리실리콘 가격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가 다시 한 번 더 부각받을 수 있는 봄 시즌이 어떻게 하면 올 수 있는지 제가 라이브 시간에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지금 신청하신 7089님은 지금 오늘 오후장에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제가 자세하게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OCI까지 짚어드렸고요. 정 원장님 말씀대로 조금 더 자세한 의견이 궁금하다면 무료 방송으로도 이어서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오픈 채팅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알려드릴게요. 정 원장이 함께하고 있는 오픈 채팅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화면에 크게 띄워드리고 있는 QR코드가 있죠. 이 QR코드가 휴대폰 카메라 화면에 들어오도록 스캔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대폰 화면에 링크가 나타날 테니까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나타나는 채팅방으로 무료 입장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참여 코드 필요합니다. 비밀번호죠. 3772 적고 무료 입장 바로 가능합니다. 이 QR코드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로 링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역시나 유료 문자 번호인 샵 3772번으로 정원장이라고 적어서 보내시면 되고요. 이후에 수신되는 링크를 클릭하면 마찬가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에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죠. 샵 3772번으로 문자 참여하실 때 실전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골든크로스 프로그램 7일 무료 이용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공략주 소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업은 어떤 종목인가요? 자,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케어젠입니다. 네, 케어젠. 자, 오늘 케어젠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딴 거 다른 것보다도 지금 혈당 조절 펩타이드의 기능, 그 건강 기능 식품 원료가 EU 승인이 신청이 완료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지금 포지션을 임박으로 가시화 매출 임박으로 승인으로 인해가 죄송합니다. 승인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의 매출 가시화가 점치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기술적 패턴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 보시면 21선을 타고 쭉 올라오는 걸 보게 되면 역시나 기관과 외국인이 꾸준히 사고 팔고를 통해 가지고 자, 이 호가를 높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윗꼬리는 사실상 EU 승인을 자, 나왔던 걸 감안해서는 사실상 지수 영향이 좀 크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12월 26일 날 스프레이형 코로나19의 치료제 이 일상 시작가라는 소식 때문에도 움직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재료가 좀 어느 정도 좀 좋다고 좀 볼 수 있고 특히나 이제 매출이 가셔야 되는 시점에서는 사실상 이 전 신고가 행진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목표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만 1천 원까지 일단 롱 포지션으로 이번 달 1월 달을 21선을 걸쳐가면서 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말해서 21선 이탈하는 자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만 4,500원 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고가도 한번 노려봄직하다라는 말씀 케어젠 소개해 주셨고요.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죠.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같은 섹터인데요. 이 헬스케어 쪽입니다. 자, 제약바이오 쪽입니다. 대웅제약입니다. 대웅제약은 지금 현재 전 저점에서 나오는 포지션이 상당하게 좀 깔끔하게 좀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면 나보타 가파른 성장을 통해 가지고 매출 호조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휴젤뿐만 아니라 이 메디톡스 그리고 휴메딕스까지 전체적인 보톡스 시장에 있어 가지고 매출 호조가 12월 2022년 4분기 기준으로 지금 보톡스의 수출이 통계가 상당하게 지금 가파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 섹터들이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대웅제약도 동일한 섹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중국 마케팅에 있어가지고 패턴십을 체결한 이 나부타 같은 경우에 중국 매출이 2024년 상반기, 다시 말해 1분기에 기대감이 고조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해가지고 자 1분기 시즌에서 있어가지고 저점에서 나오는 자 포지션, 다시 말해서 정배열이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 및 포지션 매매에 있어가지고 꼭 필요한 종목이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자 목표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17만 4천 원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5만 5천 원. 오늘 장중에 분할로 통해 가지고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공략주는 대웅제약 보톡스 관련주까지 말씀해 주셨고 목표가 17만 4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새 첫날부터 한 시간 동안 고생한 정 원장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정 원장의 무료 방송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오후 2시 40분에 참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상위 1%의 투자병법 시즌2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은 다시 오전 11시에 돌아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